네, 안녕하세요. 게임 깎는 노인 재옥노입니다. 오늘은 3켜라 드래곤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설날을 맞이하면서 신규 드래곤 변신인 5화가 나옵니다. 살짝 개꿀인 게 활성화의 아이템 3개가 필요한데 2개를 이벤트 기간에 그냥 줘요. 그래서 코어 하나만 뽑으면 바로 활성화 된꿀. 이벤트 열리면 이거 드래곤 문양에 인연 링크 걸어주시고 뽑기 달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능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존 파푸나 궁이 810퍼짜리 미사일 8방인데 이건 2000퍼짜리 참격이 20방. 뭐 보스전에서는 2000퍼로 20방 다 들어가면은 사기니까 2타째부터는 200%만 들어간대요. 계산해보면 5화가 궁을 쓰면 보스전에서 7800퍼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쫄몹들 상대할 때는 2000퍼짜리로 20마리를 잡는다. 쫄몹 상대로도 좋고 보스전에서도 좋다. 괜찮네. 특성을 보면은 기본 속성은 불이고요, 먹뱃 특성을 가졌습니다. 먹고 뱉는 거. 근데 좀 특이한 게 파푸나가 먹뱃에 완전 특화된 변신이라고 하면 5화는 살짝 애쉬가 반 정도 섞인 느낌이에요. 이 무한의 거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애쉬가 쏘는 룬 느낌으로 칼 모양 추가 미사일이 생깁니다. 기존 먹뱃 드래곤들이 먹을 탄환이 없을 때 딜로스가 생긴 거 생각하면 이거 엄청 유용할 거거든요. 애쉬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먹을 탄환이 없어도 데미지가 꾸준히 들어가는 점이 제일 큰데, 5화는 살짝 그런 애쉬랑 파푸나의 하이브리드. 전용 축복들 보면 불이랑 화염이 둘 다 달려 있고요. 크리티컬 관련된 옵션도 2개. 나중에 특성 장비에 크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성급 업그레이드를 하면 늘어나는 스택은 이렇습니다. 일성 업그레이드 효율이 되게 좋네요. 어우, 시원해. 야, 시원한데? 궁극기? 이거 보스전 아니어도 쫄 잡을 때 또 좋다, 궁극기가. 자, 보스전 5-5 보스거든요. 하나는 겁나 많이 쏘네요. 아, 확실히 그건 있네. 파푸나가 먹고 뱉는 속도가 빨라서 그 먹을 탄환이 많을 때에는 파푸나가 순환이 빠르긴 해요. 좀 더 안정적인 거? 근데 얘는, 야, 그걸 감안하더라도 데미지가 좀 많이 세다? 와, 이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 거지? 자, 그럼 못 참죠. 데미지 비교 한번 들어가 봅니다. 파푸나, 5화, 애쉬. 탄환이 많은 보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5화 딜 뭔데? 뭐지? 비검 데미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센 것 같은데? 네, 이상 애쉬의 구려. 애쉬는 평타딜 전용 드래곤이라 뭐 제일 늦을 수밖에 없는 던전이긴 했죠. 자, 그리고 설날 이벤트.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도 있고요. 이벤트 퀘스트랑 몬스터 대작전. 폭죽 던져서 잡으면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드래곤 합성. 이거 미니게임인데 3드가 미니게임에 살짝 진심인 것 같아. 구슬 합치기 미니게임인데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전략을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끝에서 내는 전략을 써서 1000점까지는 성공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스테이지가 열려서 플레이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아마 보스 패턴 분석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